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벌브너지 시리즈 미스틱 엣지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에서 새로 출시된 벌브너지 시리즈는 9V 전원 공급장치의 전압이 내부적으로 15V로 부스트되어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구동시켜 더 큰 볼륨과 헤드룸을 허용하고 보다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더불어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이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 뉴튜브를 탑재하고 있어서 풍부한 배움과 응답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미스틱 엣지는 1959년에 개발되어 60년대와 70년대부터 현대음악까지 널리 사용되는 AC30의 상징적인 차임과 날카로운 사운드를 전달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퍼헤드는 마샬, 그리고 이제 실크 드라이브는 팬더, 그 요 빨간색 AC30을 대변하는 미스틱 엣지까지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복스의 컬러는 약간 파란색. 그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빨간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복스에서 만든 복스 앰프 기반의 드라이브. 네.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희가 몇 가지를 다뤄봤었는데 AC30 사운드를 위시해서 제작을 했던 이펙터들이 진짜 AC30 특유의 그 탑부스트 사운드를 잘 연출해낸 이펙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타 브랜드에서는 잘 만드는데 복스에서 복스 앰프를 복각을 했는데 사운드가 이제 약간 허술하다. 그러면 이제 쇠망치로 두드려 맞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확인을 하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토글 스위치를 조작하여 보다 밝고 선명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베이스와 트레블, 톤컷 노브를 사용해 다양한 톤을 메이킹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복스의 탑스트 사운드가 연출되는지. 볼륨이 굉장히 크네요. 네. 약간의 컴프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네. 이 타 브랜드들의 AC30 사운드에 비교를 했을 때 뒤지진 않는다. 네. 복스는 복스였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게인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전에 경험을 했던 이 어떤 밴드가 엔지니어를 데리고 내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밴드들이랑 달리 다른 밴드들의 이 오퍼를 볼 때는 볼륨을 살짝 낮춰. 낮추고 그 메인 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엔지니어가 일부러 볼륨을 빵빵하게 틀어줘.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매니저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 같은 거죠. 이제 그 뭐였죠? 그 퀸이 이제 그 무대 올라왔을 때 항의가 많았었는데 올려버렸죠. 볼륨을 높여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벌브너지 시리즈 중에서 마샬과 팬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미스틱 엣지, 그러니까 AC30을 기반으로 한 사운드가 좀 압도적이다. 이 약간 뭐랄까 복스가
마샬도 그려보고 펜더도 그려봤는데 이 마샬과 펜더는 약간 못생기게 그리고 AC30 자기 얼굴은 이렇게 꽃미남으로 그려놓은 듯한 약간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사실 둘 중 하나겠죠. 만약에 복각을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면 솔직히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기술력이 부족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네. 그냥 이렇게 노출하는 것밖에 네. 안 되니까 우리 기술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맞아 옛날 브리티시 사운드는 이랬지. 그렇지. 그러면 요 부분만 하자. 일부러. 야 그때 브리티시 사운드 이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뭐 어쩌라고.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아까 그 제가 이제 쿠퍼헤드 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레드 제플린 그 예전에 그 레스폴의 그 이제 미들 이제 리듬과 이제 트래블 중간에 놓고 이제 험버커를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그 쫀득쫀득한 소리의 그 마샬의 그때 당시 그 하이가 굉장히 엣지 있게 까랑까랑 쏘는 소리 그거를 뭐 표현했다면은 뭐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빈티지 한 소리 너무 빈티지가 갔는데 그러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사운드를 듣고서 현장에 와서 금색은 마샬이었고 은색은 펜더였다는 걸 깨달았던 이유가 상품 설명상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퍼헤드와 실크 드라이브는 어떤 앰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안 적혀 있고요. 이 미스틱 엣지 같은 경우는 AC30에서 왔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네. 여러모로 이 홈 어드밴티지를 그렇습니다. 적용을 했다라고 제 뇌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일단은 그거요. 홈구장에서 뛰는데 심판도 네. 그쪽 지역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베이스와 트레블을 좀 높여서 네. 얼마나 더 엣지가 올라가는지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반칙 같은데 진짜로. 아, 이거 지금 잠깐 쳤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 네, 일단 다시 할게요. 이거 솔직히 좀 너무했다. 아 이거 웬만하면 이 리뷰하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아 복스 회사분이 아 근데 저는 그 실크 드라이브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네네. 아 좋았어요. 네네네. 그것도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격차가 너무 심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마샬이라든지 펜더 복각도 훨씬 그러니까요. 힘 있고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힘을 실어줬다라는 느낌 자체를 줄 수는 없다 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기 다시 EQ를 제대로 돌려놓고 토글을 한번 위로 이 헤드룸 소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헤드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앰프 헤드룸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쿠퍼헤드 같은 경우는 그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들으셔야 좀 더 알 수 있긴 한데 좀 그러니까 쿠퍼헤드랑 실크 드라이브는 생각보다 이거보다 좀 헤드룸이 적어요. 적은데 얘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큰 느낌입니다. 이 단순 볼륨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여기서 그럼 제가 네.
차이만 좀 낮춰보고 네. 카이가 워낙 좋은 친구니까 네. 요런 식으로 한번 잠깐 잡아 이거 봐 이래도 헤드룸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근데 잘 만들었네요. 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고 정말 뭐랄까 후끈한 사운드. 복스 AC30에서 느껴졌던 그 차임과 그 강력한 하이 탑부스트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시간에 저희가 만나봤던 모든 AC30 계열의 이 프리앰프 혹은 드라이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좀 더 상위 기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톤컷 노브를 한번 연주를 해주시면 돌려볼게요. 네네네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참네 이 사람들 진짜. 이 일단은 노브 구성도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두 모델과는 조금 달라요. 톤컷 노브를 추가로 배치를 했고 여러모로 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이 미스틱 엣지를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소에 이 싱글 기타 또 특히나 쓰시는 분들 중에서 치고 나가는 사운드가 필요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드라이브 앞단이나 뒷단에 두셔서 같이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멋진 리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후끈하고 여러모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약간 뭐랄까 치트키를 쓴 폭스 AC30 사운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은청씨 먼저 이 미스틱 엣지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편파 판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파 판정입니다. 네. 이거 그 글쎄요. 그러니까 복스 앰프 사운드가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운드는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뭐 저희도 이제 버즈비 형님은 더 오랫동안 또 이제 버즈비와 인연을 맺어서 네네. 일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년이 넘어가는 네네. 것 같은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펜더와 마샬 사운드가 가장 네네. 압도적이고 근데 그건 전 세계에서 뭐 네, 당연한 거지만 네. 근데 그래도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복스의 굳건한 이 요 라인들이 있는데 한국엔 거의 없죠. 근데 요즘 사운드들이 점점 개성 있어지고 예전처럼 뭐 기타도 무조건 슈퍼 스트랩만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빈티지 기타들이 오히려 지금 더 선전을 하고 있고 사운드도 계속 더 레트로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잘 만든 정말 복수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호불호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잘 만든 복수 사운드입니다. 네. 그 복수가 만들었으니까 네. 복수 사운드를 더 잘 만들었을 것이고 근데 다만 너무 편파적이었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좀 약간 실제로 편파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느꼈을 때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너무 좀 심하게 사이가 나서 네,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는 복스가 만들어야 복스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이 홈 어드밴티지라든지 편파 네. 판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하는 얘기에 일부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복스가 복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복스답고 네네네. 복스가 마샬을 만들었을 때는 복스보다 덜 신경을 써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기술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벌브너지 시리즈 중에서 지금까지 다뤄본 세 모델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이고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아, 참. 그렇죠. 이게 아니, 좀 재밌네요. 근데. 네, 재밌기도 재밌어요. 재밌고. 그러니까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시리즈를 내지 말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 드라이브를 주력으로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도 어떤 드라이브는 약간 조금 아쉽고 어떤 드라이브는 압도적이고 이런 편차가 분명 존재하긴 마찬가지인데 이 복스에서 만든 복스 페달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 벌브너지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에너지 넘치고 네. 가장 핫한 사운드를 들려줬다. 그리고 이 복스 AC30을 좋아하지 않는 연주자들조차 힘 있는 리드 사운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페달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하나 더 굉장히 사기적인 헤드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헤드룸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렇죠. 질감을 떠나서 네. 여러모로 가장 좋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네. 높은 점수를 받은 네네.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